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우리 미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클리퍼를 사용하실 때 얇은 빗도 쓰시고 이렇게 넓적한 빗도 쓰시잖아요. 근데 느낌 자체는 둘 다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제가 자르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넓은 빗은 당연히 클리퍼를 했을 때 다 잡아주기 때문에 좀 안전하잖아요. 파먹는 느낌도 덜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좀 안전하긴 하는데 얘가 좀 둔탁해가지고 저는 좀 아주 많이 쓰진 않아요. 느낌 자체가.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자를 때는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좀 얇은 빗을 대체적으로 선호합니다. 경력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얇은 빗보다는 좀 두꺼운 빗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클리퍼를 사용해서 커트를 한번 쳐볼 텐데요. 두상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라인은 예전 영상에서도 말해본 적이 있는데 약간 트라이앵글 라인의 복직으로 잘라주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. 대부분 형태감이 어느 부위가 가장 많이 나오게 자를 거며 어디 부위가 가장 무게감이 무겁게 자를 거고 어떤 부위가 가장 많이 살 건지 형태감을 먼저 생각하시고 커트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요. 제가 오늘 커트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 밑라인 먼저 잘라보겠습니다. 3단으로 잡으시고 밑라인 한 라인을 이렇게 치세요. 전체적으로 손의 각도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. 그냥 이렇게 밀지 마시고 그냥 올린다는 느낌으로 스냅으로 좀 잡아주시고요. 밑라인. 3단으로 잘라도 되게 밑라인을 너무 뭐 이렇게 살을 보이게 자를 거 아니면 2단 아니면 3단으로 커팅합니다. 밑라인 이렇게 먼저 스냅으로 이용해서 자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볼륨을 생각하신 다음에 빗을 대시고 그대로 라인을 올라가시면서 자르시면 되시는데요. 자르실 때 중요한 게 빗을 대시고 손의 각도를 손가락 느낌이 이렇게 볼륨 선을 만들면서 커트를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이게 좀 안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삐뚤삐뚤한 느낌이 좀 많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잡으시고 안정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편안하게 커트를 할 수 있습니다. 첫 라인을 저는 가이드를 이 정도 잡았고요. 이제 사이드를 살짝 돌려서 옆 라인에 맞춰서 이 라인에 맞춰서 형태감을 잡아보겠습니다.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펴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클리퍼 라인으로 치시게 되면 형태가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시면서 치시는데 오늘 중요한 정보는 밑라인은 3단으로 자른다는 거 그리고 빗라인 자른 부위를 연결을 해서 그대로 올라가면서 볼륨을 형성하면서 자른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정보입니다. 남자 머리 클리퍼 하는 방법을 이제 밑라인을 잘랐으면 중간 라인을 자르셔야 되잖아요. 웨이트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시고 이 가이드 있죠? 이 가이드에 맞춰서 밑라인을 커트를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형태감을 라인을 잡으시고 라인을 다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중간 라인을 이렇게 자르셨으면
이제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. 약간 울퉁한 느낌. 그 부위를 손으로 한번 가려보세요. 이렇게 손으로 한번 줘보세요. 준 다음에 그 부위만 가위 끝을 대시고, 싱글링. 느낌을 좀 주셔도 되게 깔끔한 느낌의 커트를 연출할 수 있으십니다. 윗라인을 어느 정도 다 잘랐다고 가정하시게 되면, 윗라인을 보시게 되면, 좀 전에 윗라인과 연결은 하였지만, 윗라인이 좀 무거우신 경우가 있으세요. 근데 층을 많이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세요, 간혹. 남자 머리 왁스 잘안 바르신다고, 좀층 없게 잘라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분들 이 부위 되게 무거우시잖아요. 층낼 수도 없고, 고객님은 원하지 않고. 그럴 때 쓰는 테크닉인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 라인. 지금 보시게 되면, 이 윗라인을 앞쪽으로 살짝 하신 다음에, 약간 오버라인에서, 중간 라인에 이 무게감을 조금 빼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. 그럴 때 정말 쓰는 테크닉인데요. 판넬을 90도로 잡으신 다음에 인 아웃이라고 하면 인은 가만히 있으시고 아웃 방향만 이렇게 올리는 각도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중간 선 먼저 잡으시고 90도로 올리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하시게 되면 중간 부위가 되게 짧아지는 효과가 있으시잖아요. 가운데 느낌만 잡고, 중심은 길이가 짧아지지 않죠. 이거를 모두 다 디렉션에서 자를 겁니다. 한 지점으로 90도 라인 잡으시고, 인 아웃이라고 하면 인은 가만히 있으시고, 아웃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마무리. 이렇게 잘라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무게감이 중간에서 좀 빠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윗라인을 머리를 감고 말리셨을 때이 부위가 조금 더 볼륨감이 형성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. 클리퍼를 사용하는 방법하고요. 중간 라인의 무게감을 조금 빼는 느낌, 볼륨을 살리는 느낌의 테크닉을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거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 안녕.